듀오번 가야금 연주자 임지혜입니다. 오늘 이렇게 찾아오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한 말씀 드리고요. 네,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평상시 엄청 예쁜데 오늘 조금 허스키해요. 양해해주세요.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공연은 듀오버시 지금 두 가지 레퍼토리가 있어요. 첫 번째로 별빛 위로 시리즈라고 해서 지난번에 그 자연과 자연을 노래한 위로하는 음악들을 주로 선보였던 음악들이고요. 두 번째로 저희 있다 없다의 사이 경계 이 두 번째 시리즈를 얼마 전에 발표했었는데요. 그 두 가지 레퍼토리를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곡들과 또 이 공간과 맞는 음악들로 또 재구성해서 보여드리는 자리예요. 그리고 우리 처음에 연주했던 곡 같은 경우는 1집에 있었던 짙은 고요라는 곡이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들으실 곡은 저희가 네, 시퀀스 그리고 달이 마주하는 것들에 대하여 이렇게 세 가지 곡 연달아 들으실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악기 연주가 김소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재밌게 잘 감상하고 계신가요? 네. 아, 오늘 너무 춥죠? 네. 저희 보통 이 정도면 연주하다가 이렇게 열이 나가지고 손이 잘 풀리는데 오늘따라 손이 안 풀리는 걸 보니까 확실히 추운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추우시죠? 대세하세요? 네. 네, 앞서서 저희 지혜 씨가 많은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가 2015년도에 듀오벗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이면 만 약 5년 정도 되는 이제 중견이라고 해도 될까요? 중견 연주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해마다 정말 많은 응원과 또 관심 가져주신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또 2019년 연말에 여러분들 모시고 좋은 공연 올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공연 저희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요. 그리고 앞서서 지혜 씨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첫 번째 레파토리와 저희가 이제 두 번째 레파토리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많은 곡들을 만들었는데 첫 번째 곡 때는 이렇게 여러분들께 저희 곡을 들려드리면서 위안을 좀 드리고자 타이틀 별빛 위로라는 제목을 붙였었습니다. 저희 콘서트 매번 오신 분들은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별빛 위로라는 레파토리였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최근에 발표한 경계라는 타이틀로 저희가 이제 2020년도부터 제대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들려드릴 곡은 경계의 타이틀곡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제목도 경계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음악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연주를 하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대와 관객분들의 경계를 무너뜨려서 하나가 되자. 약간 이런 저희만의 의미를 담고 있고 또 장단을 되게 다양한 장단들을 썼었는데 이번 곡은 동해안 별신꽃에 나오는 장단을 틀로 잡아서 저희가 동해의 바다를 생각하면서 만든 곡이기도 해요. 바다는 경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그 경계라는 제목과도 잘 맞는 것 같아서 제목을 그렇게 지어봤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좀 많이 길어질 예정이에요. 제가 공연할 때 개인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남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오늘은 좀 저에게 특별한 날이기도 하고 또 가슴 아픈 날이기도 합니다. 저희 타악연주 오랫동안 해오면서 많은 선생님들을 거치면서 좋은 장단과 여러 가지 것들을 공부를 했었는데요. 동해안 별신꽃을 저희에게 많이 가르침을 주셨던 김정희 선생님께서 어저께 운영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가 이 곡을 연주하면서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앞으로도 동해안 별신꽃 가람을 연주할 때마다 김정희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연주할 예정이고요. 동해안 별신꽃이라는 그 장르가 굉장히 생소하기도 하고 여러분들께서 굿이라는 생각에 좀 많이 예전에는 잘 듣기가 어려웠던 음악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활동하기까지 큰 선생님의 가르침이 있어서 오늘도 이렇게 공연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희도 이 곡을 들으시면서 선생님의 또 낯이 가실 수 있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이번 곡 연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잘 즐기고 계신가요? 네. 매번 듀오번 연주할 때 굉장히 떨리고 어려운 것 같아요. 두 명이서 한 시간이라는 시간을 채우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특히나 이렇게 더 가만히 계실 때는 저희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떤 분위기를 조금 바꿔볼까 합니다. 앞서 들으셨던 곡 어떠셨어요? 좀 위로가 되셨어요? 네, 그런 쉼새를 계속 외쳐주셔야 돼요. 공연 도중에 그래야 힘이 나거든요. 앞서서 경계와 그다음에 구름이라는 곡 들려드렸는데요. 경계는 두 번째 레파토리에 있는 곡이고 구름이라는 곡은 첫 번째 레파토리에 있는 곡이에요. 저희가 처음에 듀오버스 시작했을 때 작곡가도 함께 연주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작곡을 해주셨던 또 작곡자분이 또 따로 계셔서 함께 이 곡을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더 어떤 많은 분들에게 위로를 주고자 했던 그런 메시지를 담았던 곡인데 좀 많은 분들이 해외 공연 가면 좋아해 주셨던 곡으로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경계랑 구름 들으셨고요. 다음 곡으로는 조각이랑 플라이라는 곡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들려드릴 이 두 곡은
두 번째 레퍼토리에 삽입된 곡이기도 한데요. 두 번째 레퍼토리 때는 저희가 되게 굉장히 많은 연주들을 좀 실험을 많이 했었어요. 도전도 많이 하고. 지금 들으시는 모든 곡들의 장단들이 한국의 전통 장단이거든요. 이게 좀 들리세요? 어떤 장단을 썼는지? 자진몰이는 아시겠죠? 네. 피몰이도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장단들을 여러분들께 좀 다양하게 한국 장단이 있다라는 걸 들려드리고 싶었고 또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타법이나 연주법들 그리고 가야금 연주하시는 지혜 씨도 함께 한국의 장단 공부를 열심히 또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지금 다음 곡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완성이 된 곡이에요. 그래서 조각이랑 플라이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네, 여러분 제가 다시 왔어요. 네, 잘 즐기고 계신가요? 예. 저희가 준비한 곡은 이제 마지막 한 곡 남겨두고 있어요. 위라는 곡이에요. 너무 아쉬우시죠? 네. 저도 많이 아쉬워요. 이제 막 이제 좀 손이 풀려서 하려고 하는데 끝나는 것 같아서 저도 아쉬운데 다음번 콘서트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또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2020년도에는 듀오버시 또 월드 투어가 잡혀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셔서 박수가 나와야 되는데. 6월에 인도를 시작으로 이제 월드 투어를 하고요. 또 2집 앨범도 이제 녹음을 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예정이에요. 앞으로도 저희 행보에 계속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 조율을 해야 돼서 소라씨한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연주보다 멘트 하는 게 더 힘든 거 아세요? 그래서 그 지은 씨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내년에는 굉장히 많은 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많은 또 응원해 주신 것처럼 내년에도 저희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저희 행보에도 큰 성원과 또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 남겨두고 있는데요. 사실은 마지막 곡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곡이 될 수가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눈치채셨죠? 네. 그래서 마지막 곡은 저희 1집에 수록된 위라는 곡입니다. 별빛 위로에서 그 위안을 주고 싶은 느낌을 담아서 제목을 위라고 지었었어요. 그 마지막 위라는 곡 들려드릴 거고요. 저희 오늘 음악도 너무 좋았죠? 네. 근데 더 좋았던 건 아마 무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떠셨어요? 저희가 힘을 좀 줬습니다. 근데 이 공간이 그냥 정말 갤러리처럼 하얀색의 그냥 큐브 박스예요. 근데 정말 바닥부터 조명 하나하나까지 저희 이번에 함께 해주신 감독님들께서 한 5일 밤을 새시면서 이 무대를 만드셨다고 해요. 여러분 앉아 계신 관객들까지. 네, 수고 많이 부탁드립니다. 사실 공연을 한 편 올리려면 저희처럼 이렇게 기획 공연으로 올리려면 정말 많은 분들의 또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지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또 예쁜 무대에서 공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독님, 음향 감독님, 조명 감독님, 무대 감독님, 그리고 저희 PD님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공간이 텅텅 비지 않게 와주신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조율이 잘 끝났나요? 네, 마지막 곡 아니죠? 마지막 곡이 될 수도 있는 네, 곡 들어주시고요. 또 저희 끝나고도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앞에서 재미있는 정담도 나누시면서 나머지 연말 분위기를 한번 즐겨보도록 해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아, 이 시간.
하셨지만 앵콜 한번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듀오버 오늘 공연을 해보니까 또 감회가 굉장히 새로워요. 예전에부터 이렇게 매년 정기 연주회 하면서 만날 듣던 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회가 또 드는 것 같고 앞으로도 저희 늘 응원해 주실 거죠? 네. 한 10년, 20년만 조금 더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집 타이틀곡이었죠. 네. 별이라는 곡을 네. 연주할 건데요. 앵콜 곡이니만큼 사실 기획자님, 대표님께 말씀은 안 드렸지만 핸드폰 들고 영상 찍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앵콜이니까. 감사합니다. 핸드폰 다 꺼내셨죠? 네,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